관자놀이 통증, 두통 있는 분들을 위한 마사지 방법입니다. 관자놀이를 만졌을 때 아프다, 아무튼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다. 이거는 혈류가 차있는 것입니다. 여기 측두근이 근육이 많이 있죠. 여기에 올라온 피가 내려가지를 못하면 차게 되죠. 마사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션병을 이용하면 잘 돼요. 저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자, 관자놀이 부분 제가 지금 하고 있죠. 안경이 방해가 되면 좀 빼시고, 특히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. 아픈 자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여기 아프고 이런 관계를 한참 하세요.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. 어디로? 귓구멍 바로 앞에. 이 혈관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. 이리 올라와서 이리로 내려오는데 그 혈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귓구멍 바로 앞에 부분이 특히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. 이 부분의 혈관이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자리에 혈관이 바로 밑에 있어요. 거기를 세게 눌러서 마사지를 해준다. 왜 마사지를 할까요? 혈관이 열립니다. 굳어있던 혈관이, 막혀있던 정맥 혈관이 열리면서 쫙 피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. 머리가 맑아지고. 자, 따라서 내려갑니다. 이제 귓구멍 바로 앞에도 하시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? 귀 밑에, 턱, 뼈 바로 뒤쪽. 이 부분에 뭐가 있을까요? 침샘이 있습니다. 이하선, 침샘 바로 밑 안쪽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침샘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? 목에 있는 내경정맥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목의 혈관, 목의 흉쇄 조금까지 마사지 해주는 걸로 이제 한 세트가 끝나게 됩니다. 자, 특히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픈 부분이 있어요.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하시고, 자, 두통 있을 때 응급처치법. 이렇게 측두근이 아프고 옆머리가 아프고 긴장형 두통이 생길 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